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율채비 중에서 유일하게 제약이 상승주이죠. 그리고 PSMC가 아주 강합니다. 계속 강한 모습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죠. 자, 이두개 공통점이 뭐냐? 카티 치료제, 베리스모가 되겠죠. 자, 카티 임상이 뭐곧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진행할 타이밍이 좀 다가오고 있죠. 좀 다가오고 있다. HIV는 지금 계속 관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카티 치료제라고 하면은 HIV도 지금 지분이 있는데 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얘는 시총이 좀 크죠. 시총이 크고 세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얘는.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좀 반등하고 있죠. 헬스케어는 지금 1% 나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 1.9% 하락을 하다가 올라서고 있죠. HIV는 지금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죠. 음봉으로 계속 각도가 지금 아주 가파르죠. 가파른 각도를 보이고 있다. 자, 각도가 가파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되돌리려고 하면은 되돌리기 위한 어떠한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런 재료가 좀 나오려고 하면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 재료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이 재료가 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재료가 좀 나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HIV의 추세가 중요하죠. 추세. 자, 지금 오늘의 흐름보다는 내일 어떨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일 어떨 거냐. 이런 게 중요한데, 자, 이런 지금 추세가 방향을 바꾸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려가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혀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올라가다 좀 밀리죠. 밀려버리고, 얘는 좀 밀리다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은 괜찮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다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HIV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주가를 좀 내려놓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자, PSMC가 계속 강하죠. 계속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올라선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좀 유지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높게 샷에서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선 언저리에서 여지를 좀 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죠. 추세를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추세를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갭으로 띄어서 밑에서 쭉 밀어 올렸죠.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추세를 위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 그러면 얘를 밀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져갈까? 지금 최근에 조정 많이 받죠. 올해 조정을 받았고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데 HIV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자, 그런 걸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장대 양봉의 형태를 만들고 있죠. 갭으로 뛰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이름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름 변경이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나올게. 카티 치료제 임상 일상 진행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겠죠. 그런 소식이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좀 나올 만한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HIV 제약은 강세죠. HIV 제약은 여기에서 올라서고 있죠. 얘는 지금 계속해서 눌렀다가 저점에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공통점은 카티 치료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공통점은 카티 치료제 부분이다. 베리스모의 대주주. 얘는 이제 베리스모와 한 몸이 되는 상황. 이렇게 볼수 있죠. HIV도 지분 가지고 있지만 시총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또 공매도하고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얘는 강하게 시장은 또 제약바이오 부분이 좋습니다. 저가면서 좀 들어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주 시총이 가장 가벼운 그리고 이제 뭐 진영원 회장 그리고 진인의 이사가 이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놨죠. 장기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이거. 한번 시계 올려서 먹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하태치료제 소시나미 대주주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생명과학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일체비 제약만 강세를 보인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생명은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2% 나오고 있죠. 아주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돌만한 분위기죠. 아주 오랫동안 짓눌려 있는 제약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들어올릴 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생명과학은 지금 여기서 뭐 한번 확 들어왔죠. 확 들어와서 이제 지금 밀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의지가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실한 의지가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뭐 관망이죠. 계속 관망을 해야 됩니다. 매수든 매도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밑꼬리 좀 달아주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일 이게 방향을 틀어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틀어주지 못하고 이미 이거 엘도 속으로 해서 이평선 다 깨고 내렸죠. 이런 상태에서 항상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내려가고 내려고 이렇게 추세를 하방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좀 엘도석으로 눌러놓고 작업을 바닥에서 길게 만들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재료는 살아있죠. 얘도 HFB도 리보세라닌 5-올린데이신 이라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금 상태에서 매도한다는 거는 너무나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움직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죠. 밑꼬리 이렇게 좀 달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밑꼬리 달고 반전이 나와주면은 다시 올라가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좀 바라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이 기대를 저버리죠. 그리고 매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매도할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매도 기회를 주지 않았죠. 다시 올려서 매도 기회를 준다. 그런 경우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HLB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매도 기회를 다 뺏어버렸죠. 탁탁탁탁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찌라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관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은 현금을 가진 대로 관망이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진 대로 관망이다. PSM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조금씩 조금씩 사 모은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점이 딱 그거죠. 카트치료제 임상 소식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이 PSMC 이렇게 물고 왔는데 물어와가지고 이걸 갖다 활용을 안 한다. 말도 안 되겠죠. HLB가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 어렵게 하나 물고 왔는데 작업을 할 만한 거를 딱 물어왔죠. 어미새가 딱 물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요리를 할 겁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번 크게 또 밀어올려서 수익도 많이 한번 만들어내겠죠. 수익을 크게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내려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추세가 얘는 상당히 좋다. HLB는 아직까지
이게 진짜 상승으로 가는 건지 페이크인지 아직까지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좀 돌아서는 분위기,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외인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쪽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이렇게 외인 기업이 많이 팔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부분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도 정말로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한번 뭐 4월달 정도부터는 한번 반전을 가져가 보자 하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일단 조금 기대를 좀 해볼 만하죠. 문제는 지금 HLB는 제약바이 흐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세력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얘들이 좀 올려줘야 되는 거죠. 제약바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그래도 눈치 보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겠죠.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세력들이 나서서 이걸 갖다가 제약바이는 올라가지만 넌안 돼. 나 매도해서 공매도로 먹어야 돼. 라고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세력들은. HLB 세력은 정말로 악질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힘이 좋은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관망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